처음에 크림 채도를 전체적으로 지속력을 위해서 발라주고. 골드 섀도우를 동공 부분에. 다음에 눈의 윤곽을 잡는 쉐이딩을 넣어주면 뒤에 3분의 1 정도만 눈의 윤곽 천천히 정면에 천장을 가리죠. 높이만큼 5분의 1 정도 진한 브라운 섀도우로 아이라인 섀도우를 홀 전체에 눈 두덩이 전체에 발라서 연보라색 베이스 섀도우 눈의 언더 점막과 꼬리를 먼저 채워주고 위에 점막 채우기 젤 라이너로 썼기 때문에 섀도우로 블렌딩도 해줘야 되고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위에 한번 콕콕 찍어주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. 언더도 블렌딩 해주세요. 저는 키 컬러가 보라색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포인트 컬러를 이렇게 삼각지점에서부터 사선으로 홀 방향대로 사선으로 넣어주세요. 보라색하고 베이스 섀도우하고 아이라이너하고 생긴 경계는 그레이 컬러로 펴주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래서 그레이를 여기 중간 부분 있는 그라데이션 부분에 검정색이랑 섞인 그레이를 좀 어두운 그레이로 덮어서 그라데이션 덮어서 공공 부분은 글리터 이용해서 좀 화려하게 파티 컨셉이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이렇게 콩콩콩콩 눌러서 발색을 좀 높이고 스모키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홀을 살짝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홀 잡을 때는 쉐이딩 컬러나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를 써주시면 돼요. 정면 보세요.